긴 모락모락. 이거는 딱 맛있을 거라는 그게 왔어. 껍질부터 그냥 나 뻑뻑해요가 느껴지는데. 뜨뜨뜨. 누나, 나 내일 풋살 대회다. 응원해 주라. 풋살 대회 화이팅! 다치지 말고 잘하고 와. 사이다를 먹어달라고? 왜? 오늘 누구 꼬시러 왔어? 왜 이렇게 이쁜데? 너. 누나, 저 대학교 합격 기원 너구나? 맛있다. 사실 최근에 내가 고구마보단 감자를 좋아하는구나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오늘 이거 먹으니까 또 생각이 조금 달라지네. 이거 요즘 제가 좋아하는 Good night. Thank you. You too. Have a good night. 근데 저 뜨거운 거 잘 먹어요. 쓰레기 한 번에 치워야지. 맛있다, 진짜. 여러분, 고구마는 밤이 진리예요. 질문이 좀 재밌는 게 없어? Sweet and spicy? 저는 sweet이요. 그럼 매운 거 못 먹어. 오늘의 TMI. 오늘 되게 너무 현.
현실적인 꿈을 꿨어. 그리고 우리가 어떤 광고를 새로 찍는 꿈을 꿨어. 꿈. 근데 오늘 우리 메가커피 광고가 릴리즈 됐더라고. 언니 재활표 오디션 팁 좀 주세요. 전 재활표 오디션을 안 봤어요. 멤버 중에 유일하게 오디션을 안 봤어요. 재활표 오디션을. 대신 많은 대중분들 앞에서 오디션을 봤죠. 고구마랑 같이 곁들여 먹는 것도 있으신가요? 없어요. 채령이 오늘 인물 났다. 너무 예뻐. 인물 났다? 인물 괜찮다는 뜻이겠죠? 야식 추천. 야식. 고구마. 고구마 먹어라. 언제 어디서 남매가 다양하게 누구 남매가 언니 목욕이 귀찮습니다. 그 마음 100번 이해해요. 밤이라서 밤고구마 먹나요? 어떻게 받아줘야 되지? 감기 걸렸어요, 영재야? 아니요, 아니 감기 걸린 게 아니라 아까 갑자기 알러지가 일어났어. 먼지 알레르기처럼. 그래서 재채기 계속하고 그래갖고 시루텍을 빨리 먹었죠. 영채는 구황작물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어? 어렸을 때부터 간식이 항상 고구마였어요. 밥이 고구마였을 때도 있고, 특히 주말 아침 같은 경우는 고구마가 아침인 날이 많았고, 엄마 아빠의 조기 교육? 엄마 아빠 혹시 이거 보고 있으면은 고구마 진짜 맛있다. 이거 맞아. 몇 주 전에 갖다 준 그 고구마 오늘 구웠는데 진짜 맛있다. 진짜 너무 빡빡해. 너무 뻑뻑해. 너무 맛있어. 자, 이제 반 개 먹었어요.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밤이라 그런가? 위치가 없네. 이렇게 어두운 건 것 같지? 땅콩은 오늘 아침에 조금 먹었어.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게 맛있을까? 고구마 맛탕 이런 거 진짜 너무 좋아. 채령 언니 오늘 피곤해 보여요? 나 오늘 괜찮다 생각해서 라이브 킨 건데. 나 피곤해 보여? 나 오늘 잠 진짜 많이 잤는데. 나 오늘 10시간 잤는데 피곤해 보여?
문제 있는데. 어떤 문제지? What's wrong with me? 여러분 제가 중간중간 영어를 섞는 건 지금 여기 라이브 방송 안에 한 5천, 그러니까 한 4천분 정도는 글로벌 미치라서, 해외 미치라서 중간중간 해외 미치에게 재미를 드리기 위한 점이라는 거 꼭 이해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나 오늘 피곤해 보여? 예전에는 라이브 오면 무슨 말이에요? 나만 이렇게 진행을 못하는 건가? 예전에도 똑같을 거 아니야. 댓글이 나랑 똑같이 뭐 Marry me, Can I be your dog? Can I be your cat? 뭐 Can I be your 뭐 girlfriend? 막 다 똑같은 댓글일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 진행할 수 있는 거지? 네, 댓글 보시면 하트 만들어주세요. 오늘, 그러니까 왜 라이브 켰냐면 오늘 팬싸, 영통 팬싸를 했는데 미치들 오랜만,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반갑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갖고 더 보고 싶어서 켰어요. 두 개만 구울걸. 네 개 구웠는데 뭔가 다 먹을 수 있을 줄 알았어 내가. 뭔가 이 정도 크기는 껌이지 하면서 네 개 구웠는데 확실히 이게 밤고구마라서 왜 호박고구마나 물고구마는 수분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얘는 알차단 말이야. 그래서 정말 무거워. 묵직해. 아무튼간 맛있다. 탕으로 무슨 맛 제일 좋아해? 체리요, 체리. 체리 맛있더라고요. 이지와 함께한 경력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나 추억이 무엇인가요?
뭔가 물론 가장 기억에 남고 짜릿했던 순간 이런 순간들은 있지만 저는 그냥 저희끼리 생활하다가 그냥 저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가 벌써 이만큼이나 함께했네. 벌써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같이 겪었네. 막 이렇게 이런 걸 느끼는 순간에 막 뭔가 와 내가 잘 하고 있구나. 우리 있지가 잘 해내고 있구나. 뭐 우리 팀이 더 좋아지고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냥 문득문득 정말 뜬금없이. 저 그렇게 가끔 생각 잘 하거든요. 멍 때릴 때. 가장 좋아하는 순간에 가장 좋아하는 순간? 우리끼리 갑자기 막 정말 별거 아닌 걸로 막 바닥 띵글띵글 구르면서 웃을 정도로 웃고 막 이럴 때. 그때 멤버들 표정을 보면 너무 행복해요. 멤버들 웃는 얼굴이 진짜 예쁘거든요. 웃음소리도 진짜 웃기고 착해요. 봐봐, 나 또 막, 우리가 벌써, 내가 벌써 이렇게 혼자 인스타 라이브를 키고, 신기해. 땡큐 포 메이킹 마이 데이. 땡큐. 언니, 네가 가장 좋아하는 춤 동작이 뭐야? 나는 일단 고개 이렇게 막 쓰는 걸 좋아하고 있지 안무 중에라고 생각을 하면 전 이렇게 막 골반 쓰고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소리나 소리 언니 따다다다 ITZY 이렇게 웨이브 할 때나 아니면 20뭐20 뭐야 20 여기 아닌데 여기 말고 딴 착. 이런 동작. 아, 원래 안 하고 기억이 안 나는데 밤이라서 그런가 봐. 맞아, 그 순간도 좋아. 무대에서 눈 마주칠 때. 그때도 좋은 것 같아. 힘들지만 힘내자. 힘들지만 즐겁잖아. 이런 것들. 언니 진짜 요즘 리즈인 거 알죠? 모르겠는데요. 몰라. 아니요, 아무튼 아니에요. 누나 학교 TV에서 누나밖에 없어요. 거짓말. 학교에서 누구 틀어놓는지 내가 다 아는.
애교 플리즈. 애교? 나 못하겠다. 애교 없는데. 와, 내가 진짜 찐으로 입은 잠옷이라 많이 묻어있어. 그리고 이거 아까 펜사인은 거 네임펜이 묻었어요. 닦아주. 방금 애교 한 거예요.